울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역의 44개 요양병원과 37개 요양시설 내 만 65세 미만 종사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. 접종 대상자는 모두 5,959명으로 92.5%인 5,512명에게 접종 동의서를 받았습니다. 또 오는 27일부터 울산대병원 의료진과 양지요양병원 등 2,431명에게 화이자 백신이 투여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음 달 15일 중구 동천체육관에 초저온 냉동고 등을 갖춘 우선 접종센터를 개소합니다.